그 당시에 나도 솔직히 산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 12월 25일 누군가가 선물을 놓잖아. 어떤 의문점이 들어? 누굴까? 누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저거를 두고 가는 걸까 생각을 하는 거야. 엄마 아니야? 아니야. 엄마 몰라? 산타 할아버지야? 어? 어린 나이에 나는 궁금증이 더 커져가는 거야. 그럼 진짜 누구지? 큰일 났는 게 어떡하냐. 나 이제 방송을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방송 주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긴다 했는데 산타를 안 믿게 된 일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좀 있기는 있어요. 이거 근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을 텐데 만화로 그렸다 이거. 예전에 처음에 그 시돌 만화 엄청 열심히 그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안 봐주셔가지고 이거 왜 이게 재밌는데 아무도 안 봐주실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재탕삼탕해도 이거 나왔던 건데요? 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진홍지마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일요일이었어. 이때 당시가 이제 인천이 직할시였던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생긴 TV에서 일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개꿀잼 유튜브가 나와. 근데 요즘은 내가 그냥 검색해서 누르면은 바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어렸을 때는 내가 그 시간에 앉아서 그거 TV를 딱 눌러야지 그때 개꿀잼 유튜브를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놓치면은 개꿀잼 유튜브 끝이야. 그냥 다시 보기가 제공이 안 돼. 오전 7시? 7시인가 8시였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이 방영 시간의 의도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보이는 이 악질의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어. 이 프로그램 편성하시는 분은 그 생각했을 거야. 어린이들이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학교 가는 거 힘들겠지 주말 보내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 일요일날도 일찍 일어나게 하면 되겠다. 천재적인 발상이지. 월요병이 있으세요? 일요일날도 출근하세요랑 거의 비슷한 뉘앙스야. 채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한다? 일요일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너무 천재적인 발상이었지.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그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진짜 개꿀잼 만화영화거든? 이 당시면은 다른 거는 진짜 비빌 수가 없을 정도. 그래서 이거를 보려고 새나라의 어린이들은 주말 아침을 저당 잡혀갖고 거기에서 그걸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무조건 봐야 돼 그거. 시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려. 엄마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거든? 나 이거 아직도 기억나네. 레고 우주선 진짜 이만한 거 하나를 들고 오는 거야. 엄마 개깜놀. 이 녀석 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있지? 크리스마스 이브가 일요일이면 월요일도 쉬잖아.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도 늦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엄마의 기대감이 있잖아. 근데 엄마 몰랐던 거지. 우리 새나라의 어린이들의 일요일 아침을 저당 잡은 저 악랄한 프로그램인 디즈니 만화동산이 아침 8시에 모든 어린이들을 깨울 거라는 그 저주를 걸어버렸다는 걸 엄마는 몰랐던 거지. 보는 순간 이게 설마 내 선물?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 엄마가 이제 막 산타 할아버지가 이게 둘자리가 없다고 가져왔대. 산타 할아버지가 대신 뭐 해달라고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적에 나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 이미 알아버렸지. 근데 엄마가 산타 할아버지 어쩌고 나한테 뻥을 치잖아. 저 장단에 놀아놔줘야지 내년 크리스마스도 있을 것이다.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 여기 눈치를 봐야 돼. 울면 안 돼. 눈물샘에 눈물 컨트롤만 조금 조져주면은 12월 25일 날 확정적으로 쓰알 선물을 받잖아. 근데 선물 주는 게 엄마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려. 그러면은 뭐가 돼? 너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해. 눈높이 뭐 안 해. 구몬 안 해. 내년 크리스마스에 선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 여기로 변경이 되잖아. 산타 할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은 12월 25일 날 무조건 선물이 나오는 게 산타 할아버지는 없고 엄마가 선물을 사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엄마 말만 들어야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엄마 말 듣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나. 그렇기 때문에 엄마 말에 바로 수긍. 역시 산타 할아버지. 역시 산타 할아버지야. 연금은 나오시나 몰라. 역시 최고. 내가 내는 국민연금 아깝지 않아.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이제 엄마가 멋쩍은 듯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같이 이렇게 풀고 레고 조립도 하고 내년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또 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나도 솔직히 산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 완전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12월 25일 누군가가 선물을 놓잖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때는 어린애니까 한 10시면 잠들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나오잖아. 어떤 의문점이 들어? 누굴까? 누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저거를 두고 가는 걸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엄마 아빠잖아. 엄마 아니야? 아니야. 엄마 몰라? 산타 할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부모님들은. 어린 나이에 나는 궁금증이 더 커져가는 거야. 그럼 진짜 누구지? 아 대체 누구길래 크리스마스마다 나한테 선물을 맨날 주고 가는 걸까? 그 당시에 가장 내가 고민이었던 게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이 생겼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은 소원을 빌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걱정 해보지 않아? 만약에 소원이 제대로 안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선물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매수 주문을 넣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1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매 순간 동안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누구한테 선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 싶었던 게 뭐냐면은 유치원 같은 데 가면은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기 해볼 거예요. 자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 다 이쁘게 그려보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 선생이라는 사람 이게 완전 그냥 꺼진 개인정보 수집가야 이거. 나한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체크 표시도 안 했는데 바로 그냥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 하나씩 그려보라고 편지 쓰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쩐지 뭔가 그게 그때 궁금했거든. 그러네 이거 다 한패였구만. 내가 1년에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나도 약간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야갔던 게 크리스마스쯤 돼갖고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차 타고 가잖아?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빌고 그랬잖아? 대충 저 사건을 한번 겪고 나서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소원을 어디로 날려야 되는지 확실히 안 거야. 아 이번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해야겠다. 다이렉트로 꽂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산타 할아버지가 약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해야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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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서 나온 어떤 어떤 로봇 무슨 무슨 변신 달라고 해야겠다. 아 나 그냥 로봇 갖고 싶어 할 거야. 그러면은 잘못된 로봇가 배송될 수가 있어. 왜냐면 로봇도 종류가 많거든. 어른들이 보기에는 비슷하단 말이야. 정확하게 찝어야 돼. 아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그거 밑에 다리 딱 뽑으면은 뭐로 변신되는 거 있거든? 그거 옆에 있는 사자랑 딱 합쳐지거든? 올해는 일단 그거 달라고 하고 내년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자 달라고 해야겠다. 그거를 알았어. 뭐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중요하면은 산타 할아버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잖아. 보면은 내가 자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면은 슈퍼 아이가 분명하단 말이야. 굳이 그런 사람을 저녁에 붙잡고 말 걸고 할 필요 없잖아. 내가 목적은 선물이니까. 근데 선물은 산타 대리인인 엄마 아빠가 줄 수도 있잖아. 대리인이면은 그 순간만큼은 산타지 말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산타로 믿어도 되는 거고 누구에게 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루트라고 이제 바로 깨달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뭔가 사줘야 되는데 약간 좀 복잡해. 내가 그때 컴퓨터에 한참 빠질 때여서 엄마가 물어봐. 너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어? 아 컴퓨터 게임인데 아 컴퓨터 게임 복잡한데 그거. 그 당시에는 게임 잡지나 이런 거 있거든요. 게임 잡지에 그런 거를 한 장 찢어. 내가 그때 갖고 싶던 게임이 롤러코스터 타이쿤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놀이공원 만드는 게임이었거든. 이 잡지 이거를 북 뜯어서 아 엄마 나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거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어 그거 뭐야 이런 식으로 안 봐. 어 그냥 모른 척. 왜냐면은 엄마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리고 아닌 척 하기로 했잖아. 우린 다 알아. 근데 엄마는 산타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건 안 돼. 산타한테 달라고 해야지. 아 엄마 나 올해는 이거나 달라고 해야겠어. 어 그래. 그리고 엄마는 신경도 안 쓰는 척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아직 산타 필요하신 분 진짜 직방으로 인식시키는 거 있거든? 이거면은 산타가 모를 리가 없어. 침대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붙여놔. 산타한테 받고 싶은 위시리스트가 있잖아요. 머리맡에다가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박아놔. 산타는 내가 잘 때만 오잖아. 잘 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산타가 알아서 해. 아 오케이 저거구만.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긴장되는 거 있잖아. 엄마가 아니라 산타 대리인이 딴 거 사올까봐. 엄마 나 그 뭐야 내가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거 뭐야 라고 하면 안 되고 약간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니까 내가 뭐 크리스마스 때 갖고 싶어 했던 거 엄마 그거 뭔지 알아? 나 갑자기 까먹었어 막.
한 세 달 전부터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하려고. 아, 롤러코스터 하는 그 게임인가 뭐 갖고 싶다 했잖아. 알면서 괜히 한 번씩 확인해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게임 받아. 역시 최고야. 산타 할아버지 최고. 그러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사준 거야. 알았어? 아, 물론 입죠. 잘 들어야 입죠.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어머니 이제 효. 고등학생? 약간 그럴 때도 크리스마스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아, 산타 할아버지가 용돈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속 보인다고? 뭐가 속이 보여? 뭐 과일 먹거나 다 모여있을 때 쇼파에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 꿇어. 크리스마스인데 산타 할아버지한테 용돈 10만원만 달라고. 소원 지금부터 빌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드립 탈 수도 있잖아. 그게 느낌이 훨씬 달라요. 산타 대리인에게 잘 빌어야 한다. 맞아, 어렸을 적에 선물 잘못 받으신 분들은 약간 그건 에러가 있었을 거야. 간혹가다 그런 친구들 진짜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나만 알고 싶은 거.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물어보잖아. 우리 누구는 크리스마스 때 뭐 갖고 싶어? 비밀이야. 이거 안 알려주는 애들. 그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항상 다 책 원치 않았던 그런 것들. 울면서 삐져. 왜 산타 할아버지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줬어? 말하면서 산타에 대한 불신. 그게 더 산타를 안 믿게 돼. 산타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타입은 오히려 산타를 더 오래 믿어요. 산타는 있지. 그래도 주겠지? 산타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돼. 윈윈이야. 산타 할아버지도 좋고 산타 대리인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산타를 믿었다. 요즘 애들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먼저 말한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니까. 나였으면은 자기가 소원을 빈다라는 액션은 까야지. 그래도 보통은 그 그림을 그려서 학부모한테 전달하는데 엄마가 그림을 못 알아본다고? 그거 중요해.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거 삐뚤빼뚤 막 그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 막 뭔지도 모르겠어. 그럼 어떡해? 잘 보이는 파란색 크레파스로 인류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모든 지식들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이 가진 가장 최고의 발명 문자 써. 롤러코스터 타이푼. 정가 몇만 몇천원. 어린이집 가서 글을 못 알아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써야지. 그래서 이런 애들만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진짜 제대로 된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아이, 붕어빵이 다 눅눅해졌네 이거. 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어, 잠깐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잖아. 오늘 24일이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보답하고자 방송으로서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거를 하나 할까. 파티까지는 좀 그렇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주 앉아갖고 서로 컴퓨터 앞에서, 나는 카메라 앞에서 혼자 이렇게 막 여러가지 열어놓고 파티하고, 여러분들은 모니터 앞에서 뭐 이거 맛있는 거 깔아놓고 그 당시에는 즐겁겠지. 모니터 뚝 꺼지면은 그 반사방지 필름 처리 안 된 아이패드 핸드폰 여러분들 TV에서 혼자 우울하게 디지털 앞에 앉아서 밥 먹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려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런 그 외로움을 전달해드리고 싶지는 못할 것 같아갖고 나는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